안녕하세요. 속속 오늘의 코리아타임즈 한종훈입니다. 오늘은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월 4일 코리아타임즈 11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정에 타고 있습니다. 자, 그 승무원들이 설명을 열심히 하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은요, Safety Education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전교육. 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면요. Students listen to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학생들이 듣고 있다. 자, 쉽죠? 자, on Asiana Airlines flight attendants instruction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flight attendants,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승무원을 flight attendant라고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cabin crew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abin crew는 그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그 기내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고요. 자, 또 여자 승무원 있잖아요. 여자 승무원은 steward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자 승무원이 있으면 남자 승무원도 있겠죠. 자, 남자 승무원은 stewa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on using a life vest 이렇게 나는데. 베스트하면 조끼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의 사용에 관해서 그 다음 보면은 during an event, 계속 요즘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행사 중에 행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To raise awareness of safet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raise는 몸을 높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Awareness는 의식을 얘기하고요. Of safety 하면은 안전.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 그 앞에 나온 raise awareness of 이렇게 한 구로 해가지고 몸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다라는 말을 할 그런 뜻이 있는데요.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안 의식을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해석은 뭐 안전 의식을 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소가 나오는데요. A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Seoul Tuesday. 그래서 김포국제공항에서 뭐 서울 화요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이 굉장히 그 내용이 딱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문장은 좀 길긴 했습니다. 자, 요즘 안전교육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안전교육이 헛되지 않게 잘 이루어져서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교육. 학생들이 화요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사장에서 구명조끼를 사용에 관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만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사진 기사나 기사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